안녕하세요, 엉클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40,000원대 가격으로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의 공기정화 능력을 가진 초저가 공기청정기를 만들어 보고 두 달 동안 제한된 조건이 아닌 실생활 속에서의 실제 성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든 공기청정기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는 아이디어도 있으니 영상을 잘 봐주세요. 40,000원대로 만드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많은 리뷰와 영상들이 있습니다.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필터와 이 필터에 맞는 펜을 사용하여 만드는 것인데요. 공기정화 능력이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는지 제가 두 달 동안 사무실에서 사용한 결과와 성능 테스트를 위해 방 안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형적인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작은 방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괜찮은 DIY 제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부품을 보시겠습니다.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 필터 하나와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필터에 맞는 펜 하나, 그리고 헤파 여과지가 있습니다. 헤파 여과지의 경우는 없어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 눈에 보이는 큰 먼지들을 1차적으로 추가 필터링을 해주어 공기정화 성능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시각적으로 공기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먼지가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이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고 지저분해 보이기도 합니다. 조립은 헤파 여과지를 두른 뒤 필터에 펜을 끼우고 다이얼로 켜면 됩니다. 필터를 바닥에 바로 놓고 사용하기가 애매하여 박스나 의자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펜의 전원 다이얼을 돌리면 풍속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에 비해 펜의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펜이 작아 시간당 공기정화 면적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풍속은 5.6m/s 정도입니다. 수치상으로는 샤오미 미에어 프로 제품과 같은 풍속입니다. 하지만 펜의 크기가 작아 송풍량의 차이가 크고 미에어 프로의 경우는 천정까지 송풍 바람이 2.5m/s 이상으로 일정하게 올라가는 반면 이 제품은 펜에서 50cm만 떨어져도 풍속이 0.7m/s 정도로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는 넓은 면적에서 사용하기는 성능이 부족할 것 같아 방에서의 공기정화 능력을 확인해봤습니다. 방의 크기는 약 4평 정도이고 측정을 위해 미세먼지 수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공기청정기와 미세먼지 측정기의 거리는 2.5m 정도입니다. 공기청정기는 최대 모드로 하였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켜면 바로 수치의 변화가 약간 보이고 10분 후부터 처음 시작했던 미세먼지 수치보다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의 변화가 보입니다. 15분 뒤부터 수치가 50 이하로 내려가 초록색이 양호한 상태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0.3 마이크로미터의 초미세먼지의 수치도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5 마이크로미터, 1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먼지 수치는 한 자릿수가 되었습니다. 4평 정도의 방은 30분 안에 공기정화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최대 모드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켜놓거나 주기적으로 켜고 끄면서 사용한다면 공기정화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은 너무 기능이 단순하여 켜고 끄는 부분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타이머 콘센트를 이용해 일정 시간 켜고 일정 시간 꺼지게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콘센트의 경우는 제품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무래도 타이머의 시간 정확성 차이일 텐데요. 단순하게 30분 가동, 30분 정지 수준의 세트는 5,000원 정도의 저렴한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두 달을 사용한 후 헤파 여과지의 모습입니다. 먼지를 정화하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외형은 미려하지 않지만 샤오미 공기청정기 필터 성능만큼은 충실한 초저가 공기청정기의 실제 사용기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엉클로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